비신이야. 비는 날비자거든. 날아와서 딱 붙어있다 해가지고 비신이라 그래. 한번 부숴봅시다. 근이천이라 했죠? 근이천 밑에부터 뭡니까? 근금? 근금 갑자 자인진 했잖아, 그지? 갑자. 예. 자인진. 이거 입에 익어야 돼. 오신술. 근이천 깨는 근금궁이다, 그죠? 나 자신이 뭐야? 금이야. 금이니까 무토는 뭐예요? 토생금 하지요? 토생금 하는 거 나를 새겨준 건 뭐라 했어요? 편인 인수는 여기서 부라 그랬지? 부모. 네. 나를 새겨주는 거 부. 화극, 금 하죠.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은 똑같아. 요거는 또 토생금 하니까 나를 새겨주니까 나를 새겨주는 건 부모잖아, 그죠? 부모가 나를 새겨주는 거야. 그래, 편인 인수는 육회에서는 부에 해당되는 거야. 또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지요. 내가 극하는 건 뭐예요? 재잖아, 재.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요. 또 내가 생겨주는 거는 식신상은이고 손, 그렇지. 내 자손이란 말이야. 세응 붙이는 거 전문 시간 했나? 이거 아직 못 외우니까 이거 보고 하는 거야. 위에 가로로 나가는 거는 상궤, 세로로 나가는 거는 하궤예요. 일 근이천은 상궤 1하고 하궤 1하고 그게 뭐가 돼 있습니까? 근이천 돼 있죠. 근금궁 돼 있죠. 그 다음에 세가 6이죠. 예? 네. 네. 세가 6이죠. 그래서 금금궁에 세가 여기 붙는단 말이야. 또 대응하는 거는 어딥니까? 삼효에 응이 붙지, 그지? 대응하는 거 전에 가르쳐 줬잖아. 네 개의 삼효, 몇 개의 삼효하고 같이 대응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세응이 붙는단 말이야. 만약에 세가 여기 있는 것 같으면은 응은 여기 붙겠죠. 또, 오효의 세가 있는 것 같으면 이효의, 그죠? 대응하는 건 그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일단 요걸 쓸 줄 알아야 돼. 이 세 붙는 위치 있잖아요. 또, 어느 궁에, 오행 중에 어느 궁에 속해 있느냐 이것도 알아야 돼. 손 내보세요. 이쪽 손, 왼손. 구, 요거는 외워야 돼. 구, 돈, 비, 관, 박, 진, 대요. 다시 돌아오지요. 천풍구 하면 초효의 세가 붙어. 천산돈 하면 유의 세가 붙어. 천지비 하면 삼효야. 또 쭉 나가다 보면은 산지 밖에가 오효지요. 그죠? 또 화지지는, 화지지는, 이 봐봐. 화지지는 하면 요래 되지, 그죠? 또 화천대요 또 요 다시 돌아가지요. 그죠? 손가락 다섯 개 뿐이니까. 금금 구, 돈, 비, 관, 박, 진, 대유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그냥 외워야 된다 생각하고 그냥 너무 거하게 신경 쓰지 말고 외우세요. 나중에 이거 안 외워도 할 방법은 있긴 있어.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공부할 때는 그냥 아,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외우세요. 이 개명이 뭡니까? 이태택이잖아. 태위택으로 읽죠, 그죠? 태위택은 뭐예요? 궁 자체가 내, 이 자체가 태금이야. 그죠? 지지 붙여보세요. 삼효축. 그렇지. 삼효축. 태유미, 그죠? 전번에 얘기했지요. 근이천, 태위택, 어? 이위화, 이거는 전부 다 뭐라고 했으면 숙계라고 했지요. 숙계. 개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숙계가 머리 숫자거든. 그래서 제일 위에 쇠가 붙는단 말이야. 육효에. 요것도 무조건 볼, 이거는 쳐다볼 필요도 없이 육효에 쇠가 붙고 삼효에 응이 붙는 거야. 111개부터 88개까지는 전부 다 쇠가 육효에 붙습니다. 요거는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일천간하고 같아, 사주에. 궁이. 금이잖아, 그죠? 금이니까 이건 뭡니까? 토생금 하니까 나를 생해주는 건 내 부모. 금금이니까 뭐야? 나하고 형제. 해는 금생수 하니까 내가 생해주는 거. 손, 내 자식이잖아, 그죠? 요거는 토생금 하니까 부고.
요거 금극 목하지요. 금극 목하면 뭐야? 그렇지. 요거는 화극 금 관이죠. 자, 우리 비견급제는 형이라 했죠. 또 식신상극은 손이고, 또 편재정제는 재고, 편관정관은 관이고, 편인인수는 부에 해당되는 거야. 이 다섯 개는 다섯 개. 이것도 극하고 새겨주는 거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형이 새겨주는 거는 뭐예요? 손이지. 손이 생겨주는 거는 재고, 재가 생겨주는 거는 관이고, 관이 생겨주는 거는 부고, 부가 생겨주는 거는 형이잖아, 그죠?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비견급제하고 있잖아, 그죠? 그하고 원리에 똑같아요. 또 관이 극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 건너뛰면 극하는 거잖아. 형이죠? 형이 극하는 거는 재란 말이야. 형제가 많으면은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나누고 할 때 그만큼 몫이 줄어들잖아. 똑같은 이치야. 쟤는 부를 극해. 이봐봐. 학교 다닐 때 쟤가 여자잖아. 예? 여학생 뒷공무니 쫓아다니면은 뭐를 못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부를 극한단 말이야. 부는 손을 극하는 거야. 손은 관을 극하는 거야. 이 관은 관기도 되고 병도 될 수 있어. 병은, 관은 병인데 병을 극하는 게 뭐예요? 손이잖아. 그죠? 그럼 손은 뭐겠어요? 손은 약인 거야. 병을 고치는 게 약이잖아, 그죠? 의사도 되고, 그죠? 간호사도 되고. 요거 머리에 집어넣어놔야 돼. 손은 관을 극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관이 왕 하면은 손이 왕이질 때 기다려야 되겠죠. 그때 병이 낫는단 말이야. 형이 왕 하면은 뭐를 극해요? 재를 극하지. 나중에 이제 이거 그할 때, 점괘를 뽑을 때, 동 하는 게 있어. 동한다든가 힘이 강해지는 걸 뜻하거든. 그래서 형이 왕해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가 무조건 없는 거야. 또 재가 동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돈만 밝히면은 이 공부는 별로야, 그지? 요걸 돌려가면서 머리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그래야 활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래가지고 관, 부, 형, 손, 재 다 있잖아, 그죠? 이거는 다 있어. 이제 없는 것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또 이화 가지고 해볼까? 또 충이잖아, 그죠? 새는 어디에 붙어요? 에? 새 어디에 붙어요? 숫개를 했잖아, 숫개. 그렇지. 이건 무조건 육회에 붙는 거야. 자, 이화궁이죠. 화가 나 자신이란 말이야. 요거는 나하고 같은 놈이니까 형이죠. 내가 세워주는 것, 손이고, 내가 극하는 것, 재에 해당되지. 나를 극하는 것, 관이죠. 내가 세워주는 것, 손이고, 나를 세워주는 것은 부에 해당이 되죠. 명제보다 훨씬 쉽죠. 여기도 관, 부, 형, 손, 재 다 있다, 그죠? 전부 다 있다. 다른 데 없는 것도 있거든. 재가 없을 수도 있고, 손이 없을 수도 있고, 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럼 만약에 관이 없다, 여자 중에 관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남편. 네? 남편 없는 거야. 남편이 없어. 이제 다른 것도 해볼까? 사진네. 이태태. 내 택이잖아, 내 택. 내택 김해지, 그죠? 새가 어디에 붙는 거 찾아보소. 삼효예요. 무슨 궁에 삼효해야지. 무슨 궁이냐? 예? 태금궁에. 그 적어, 이렇게. 태금. 삼효잖아, 그죠?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보고 적으란 말이야.
적으세요? 적어. 해봐야 알아. 비신 붙이는 거나. 요거는 이태택이잖아, 그죠? 태검정사 사면초. 이건 사진 내잖아. 오신술이죠, 그죠? 맞아요? 이제 육친을 붙여보세요. 진목힌잘 사인진 오신술이잖아. 금금갑자 사인진 오신술 똑같잖아, 그죠? 토생금 하니까 뭡니까? 부지요, 부모가 나를 생해준다. 또 나하고 같은 오행은 형이고 나를 극하는 거는 관에 해당되죠. 나를 생해주는 거는 부, 내가 극하는 거는 제재, 나를 극하는 거는 관이고. 여기 뭐가 없어요? 관부 형손제 중에서 뭐가 없습니까? 손이 없지. 손을 찾으려면은 금에서 손은 뭐예요? 오행이 수. 그렇지. 이게 이제 없는 거는 복신이라 해. 숨어 있는 거. 복은 숨어 있는 걸 말해. 음복이라고. 그래서 없는 거 찾을 때는 어디서 찾느냐? 궁에서 찾아. 태금궁이죠. 태금궁에는 태금정사 삼회축 해움이잖아. 그죠? 삼회축 해움이었지. 뭐가? 손이에요. 사묘축 해. 해가 맞죠, 그죠? 사묘축 해. 요게 복, 음복되어 있단 말이야. 해, 손으로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없는 거는 궁에서 찾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복이라는 거는 복되거나 공망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있을 때 없어가지고 숨어서 꽉 엎드려가 있는 거야. 그게 음복이란 말이야. 숨어 있단 말이야. 은거자. 근데 요 비신이 생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안 그래도 힘 없는 놈한테 먹을 걸 주고 그 애가 힘이 살아나잖아, 그죠? 자기한테 무용지물이지, 그죠? 근데 요거는 또 괜찮아. 만약 여기에 토가 붙어 있다면은 나를 또 극해버리지. 안 그래도 힘이 없어서 숨어가, 남은 집에 숨어 있는데, 엎드려 팍 엎드려 있는데, 토가 만약에 옆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엎어진 놈 그대로 쭉 밟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영영 쓸 수가 없겠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 손은 손님이라 했지.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빨리 장사 접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찾는 거 대충은 들어갔지요?